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연근 좀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큰 거를 내가 큰맘 먹고 샀는데 저 뭐냐요? 연근 사실 때 정말 싱싱한 거. 왜냐하면 진흙으로 막 다 이렇게 덮여져 갖고 잘 모르잖아요. 정말 잘 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에 4,000원 줬는데 세상에 하나는 완전히 못 쓰고 그 뒤에 가서 바꿨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 개만 조림을 하려다가 전을 했습니다. 적으니까 저거를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초에다가 한 10분 정도 한 두 숟갈 넣어서 담궈서 물 섞어서 담궈서 하니까 하얘졌죠. 그래서 저거를 부침 해 먹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부침가루 안 하고 계란하고 이제 쑥가루, 뽕잎가루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란이 너무 맛있어요. 부치고 나서 남은 거를 그냥 먹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루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쳐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꼭 해서 드셔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로니아 가루도 이렇게 이제 자주 넣어서 해 먹는데 이번에는 안 넣고 했는데요. 저거를 섞어놨다가 저는 우리 식구들을 한 스푼씩 그냥 먹고 입에다가 털어놓고 물 넣고 이렇게도 먹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 바나나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오래 못 보관하잖아요. 근데 맛이 별로 없어. 우리 아저씨가 사왔는데 그래서 저기다 두유를 넣어서 갈아서 먹으니까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빨리 먹어야 할 때 저렇게 하고 여름에는요 저렇게 갈아서 딱 얼음판 얼리는 데다가 넣어서 딱 얼려놓으면 바나나 아이스크림으로 아주 끝내주잖아요. 저렇게 해서 마시니까 아주 건강 주스더라고요. 정말 맛있겠죠. 저기다가 뭐 두유, 뭐 저 견과류도 넣고 갈아서 먹으면 좋은데 저 자체로 너무 맛있으니까 굳이 그럴 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견과류 같으면 따로 먹어도 너무 맛있으니까. 와 맛있겠다 또 먹고 싶네요. 이거 이제 만들어 먹은 지가 한 일주일 넘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누룽지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누룽지가 제가 이제 하도 맛있게 생겨서 누룽지를 사서 먹고 부스러기 남은 것을 제가 이렇게 누룽지를 끓였어요. 제가 이제 대장암 검사하려고 하면서 전날 저녁에 이렇게 흰밥이나 누룽지 그런 걸 먹으라 하더라고요. 간장에다가. 그래서 이걸 끓여 먹는데 어머 세상에 지금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이네. 또 먹고 싶네. 정말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누룽지가 영양가가 어마어마하게 또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밥맛에 없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저 간장. 피클 간장하고 먹어도 아주 좋더라고요. 오늘 내시경 했는데 아주 대장이 깨끗해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한 번씩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눌리시면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